조금 전에 호실적을 발표한 LG전자가 상승폭을 급격하게 확대해가면서 1, 2%대 상승권을 내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습니다. 4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고요. 특히 휴대폰 부문의 영업 실적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 크게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반면에 지난달 내수 판매가 좀 부진했습니다. 내수 판매가 15.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기아차 오늘 현재 하락권의 거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1%대 하락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해외시장에서의 판매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성적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슈퍼액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베스트 정숙재 이사 만나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지수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네, 일단 저항대는 1차가 1965포인트고요. 2차는 1983포인트입니다. 지지선은 1936포인트, 1922포인트인데요. 기본적인 전략은 전일하고 동일하게 1952포인트 이상이 되면은 70%를 유지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급등을 해서 1983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65%로 5% 정도는 차익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좀 살펴볼게요. 어제도 1박 2일 관심주로 저희가 골랐던 종목이 있었어요. 흐름 어땠습니까? 네,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네. 흐름이 지금 상승권에 있습니다. 종가까지 유지를 해서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역시 목표가 3%이기 때문에 흐름이 이어지면 목표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단기적 흐름 역시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종목 또 하나 더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 2월 첫 번째 거래일이니까요. 출발 기분 좋게 해야죠.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KINX라는 종목인데요. 네. 매수 방법 동일합니다. 현재가에 들어가고요. 또한 3% 전략입니다. IX 서비스, IDC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고 있는 업체인데요. SNS 잘 아실 거고요. 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가비아의 자회사인데요. 지분이 3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등의 서버와 네트워크를 외주 공급하려고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의 서버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먼저 보면은요. 2011년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한 3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146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33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3% 정도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적과 어떤 재료 이 부분이 두 개 다 결합이 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권은 모바일 투표 원칙을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렸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되면서 어떤 재료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단기적인 급등을 한 차례 일어나고 그 이후로 상승 후에 12,000원에서 14,500원에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KINX 관심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KINX 현재가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를 할 텐데요. 현재 12,200원대에 현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12,2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고요. 저희 대응하는 가격대 기준은 역시 위아래로 3%입니다. 12,200원에서 위로 3% 올랐을 경우에 KINX 목표가 달성한 것으로 체크합니다. 만약에 12,200원에서 아래로 3% 빠졌을 경우 손절가 이탈한 것으로 체크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슈퍼액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이베스트 정수혜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